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신증에 대한 것입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음 심자, 몸 신자를 써서 심신증. 그래서 마음과 몸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죠.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혈액검사라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정작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꾀병처럼 주위에서는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갱년기 때 많이 이제 잘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겹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심신증 문제 때문에 오셨던 환자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는지 이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분께서 저에게 오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맨발걷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시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고혈압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잘 조절되다가 어떨 때는 또 조절이 되지 않고 막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또확 올라갔다가 그럼 약을 좀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안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두근두근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깜짝깜짝 잘 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잠을 굉장히 못 자고, 어떨 때도 잘 자고, 이러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심신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된그 이유가 이제 오래전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문제를 이제 갖게 되셨다. 라고 하시면서 왜 맨발걷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말끔하게 안 낫냐라고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발걷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심신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율신경의 부조화, 교감신경 항진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때는 이제 저희 한의학적인 경락의 이론 중에서 인맥이 있습니다. 이게 몸의 정중앙, 이렇게 생식기랑, 그 다음에 소화기랑, 이렇게 갑상선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맥이라는 경락을 침을 통해서 잘 조절해 주면은 이제 이러한 심신증의 문제, 자율신경 부조화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요, 어떤 팁을 드렸냐면은, 맨발걷기를 할때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맨발걷기를 할때 힘차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으시라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유산소 운동도 돼야 되고, 근력도 이제 좋아지니까요. 사실 속도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맨발걷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5분, 그 다음에 뒤에 5분은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느리게 걸어보라고 합니다. 느리게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리게 걸을 때 발바닥에 내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다 느끼려고 이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하는 느껴야 되니까 최대한 느리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빨리빨리 이런 거에 익숙해 있고 또 여럿이서 갔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을 때는 혼자서 걸으셔야 되죠. 그리고 내 의식, 내 감각 이런 것들을 모든 감각을 발바닥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몸과 마음의 일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이라든지 신경계의 과황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팁은 이분이 그 나쁜 기억들이 계속 두고두고 계속 이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발걷기 할 때만은 좋은 생각을 하셔라.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어떻게든 떠올려라. 예전에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건 아니다.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걸로만 이제 빠져서 한다면은 뭐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맨발걷기를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자율신경의 부조화, 심진증, 또 우울증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팁, 두 가지 팁 실천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임박어깨가 가지는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